나와. 그래, 나 데리고 갈게. 응. 추우니까 목도리 해, 목도리. 알았어, 아니. 그걸. 아유, 정말. 너무 이쁜 동생 아니에요? 아, 너무 사랑스러워. 네. 그런데 겨울철에 모자는 필수입니다. 저렇게 기저질이 있는 분들은 모자, 목도리 필수죠, 필수. 모시거나 뭐 조금 어디 상처 수쳐도 안 되니까 항상 걸을 때 조심해야 돼. 그래. 아, 진짜 외출할 때 완전 무장으로 가시네요, 지금. 아, 산에 좀 산책하게. 응. 가자. 아유, 칸이 좋아요. 칸이 좋아요. 지가 앞장을서 언제든지. 산책 코스를 다 아나 보죠? 네, 알죠. 늘 중산간 거기 저기 반절만 제가 데리고 올라갔다 오니까. 지가 오줌 넣는데 냄새 맡느라.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왜냐면 평지만 걸어버릇해서 그래. 근데 자꾸 걸어버릇하면 이게 에너지가 생겨. 산을 저렇게 성큼성큼 올라가시는 게 저게 집 앞이잖아요. 네. 네, 저는 날다람쥐죠. 저기 뒤에가 해발 610인데요. 저는 가뿐하게 올라다닐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잘 올라가냐? 나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나는 칸이랑 얘랑 매일 저기 산 중턱까지 올라갔다 오잖아. 근데 매일 다니니까. 근데 이게 당뇨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잖아, 오빠. 그러니까 걷고 평지를 걷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라트마간 산을 꾸준히 걸으면 폐활량도 좋아지고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서 이게 피돌기 원활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라갈까? 그래. 화이팅. 오늘은 그래도 눈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괜찮네. 지내시기가 만만치는 않으실 것 같지만 이렇게 보기만 하면 정말 축복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 정말 네. 저는 저런 데서 있으라면 너무 축복일 것 같아요.